한발 남았다. 자, 블랙피쉬입니다. 다시 두 마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파도가 지금 엄청 세기 때문에 타이밍 봐서 던져야 돼. 타이밍 봐서 아무 때나 막 던지지 말고. 그 앞에다가 플라스틱. 저는 저 넓은 바위가 있다고 했잖아요, 물속에. 그 뒤편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저기 사장님들은 요 앞에 넓은 바위 앞쪽을 그 공략하고 있고, 그러니까 약간 위치가 다른 거예요. 다시 또 입질이 살살 들어와요. 톡톡 치는 게 느껴집니다. 줄을 더 주고, 더 먹으라고. 자, 들어갑니다. 현재. 톡! 걸었어. 어렵지 않죠? 나는 저쪽에다 올리는 게 더 편하니까 저쪽으로 갈게요. 걸었다! 이쪽으로 해서 여기 턱으로 올리는 게 더 편하다고. 지금 상황에서 워낙 파도가 세니까. 사이즈 가늠하고 파도 올 때는 조금 줄을 주면서. 자,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파도가 좀 잔잔하면 이제 살살 땡겨서 드롭방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. 살며시. 안 그러면 저기 고기에 상처 입으니까. 지그시 땡기고 여기 내려가면 또 파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위에서. 자, 생산 확인.